저희가 오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아, 이분이 말이죠. 북한 방송 출신. 어, 네? 정말요? 하니까. 혹시 리춘이. 헐. 설마 이 사람.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 아직. 그럼 대박이다, 진짜. 북한 방송 출신의 성우 이연아 씨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나와주세요. 오. 아, 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목소리 너무 고우시다. 톤도 약간 북한의 어떤 그 톤을 좀 약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북한 사투리가 없어질까 봐 유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일부러요? 뭐 직업적으로 좀? 예, 이따금씩. 이런 목소리를 조선 여성의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문화오라는 것이 보통은 문화오는 곧 평양말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평양의 존귀함을 세뇌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방송 멘트를 한다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조선중앙 TV인 줄 알았어요. 왜 발발 떨어? 왜 떨어는 거예요? 단추 잠그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저런 목소리 톤이 과학 영화에서 그 나레이션 해주는 거잖아요. 기록 영화에서. 그리고 평양말로 이 대사를 한다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기 목소리 같아요. 달라요. 문화어를 쓰는 사람을 평상시에는 만날 일이 그럼 거의 없겠네요. 없죠. 없을 정도. 평소에는 문화를 절대 안 써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단학과라든지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그런 방송용 언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뿌리는 평양말이 뿌리를 둔 군대? 우리의 문화어를 많이 사용하자. 약간의 옛날 우리나라 영화 오빠 추워요 막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톤이나 그런 게 그게 실제로 안 쓰지만 이제 맞아요, 영화적으로 맞아요. 표현이니까 네. 비슷한 그렇게. 것 같아요. 뭐처럼 하나 수고하네. 예, 갑자기 치고 들어갔는데 잘 받아줬어요. 예. 북한말에는 뭐 그랬습니다. 뭐 저랬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전칭. 내다 뭐 그랬습니다. 뭐 이거를 잘 안 한다고. 모든 그 영화나 뭐 북한을 형상한 영화들이 씁니다로 이렇게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뭐 장난을 치시나? 아니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들. 네, 약간 사투리를 그 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입 벌리는 구조를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씁니다 이거 하고 씁니다 하고 오묘한 차이가 발음에서 저절로 이렇게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이랑 애가 둘 다 전살 모음인데 이는 고모음이에요. 입을 조금만 벌리고 혀 높이가 높아요. 근데 애는 중모음이거든요. 아주 약간의 차이인데 아마 그 차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했습니다 이렇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지만 혀의 위치가 조금 달라서 저희는 그렇게 선생님. 인지하는 게 아닐까.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